심형래 천억으로 돌아올 것. 개그맨 겸 영화감독 심형래가 영화 디워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27일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JTBC 연예 특종에서는 감독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다 파산과 함께 추락했던 심형래의 인터뷰가 소개됐다. 최근까지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고 파산 신청까지 하는 등 힘든 시기를 보내던 심형래는 이날 인터뷰에서 DIY 제작에 대해 언급했다. 심형래는 현재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아 DIY 제작 준비를 하고 있다며 DIY에서는 CG 감독으로 영화 스파이더맨 3의 시각 효과를 맡은 데이비드 에브너와 함께 작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출연 배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둔 배우가 있고 A급이다며 100억을 투자하지만 1000억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또한 심형래는 회사 돈을 횡령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도 언급하며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했고 결국 무혐의가 나왔다고 전했다.